직장생활 열심히 한다고 경제적 순순함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 주식투자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 한 달 만에 또 저자님 오셨는데 네네. 저자님은 또 오늘은 특별한 강의를 좀 준비해 오셨다고. 아, 예. 어떤 예. 건가요? 아, 예. 이게 제가 그 아시다시피 이제 12번 깡통을 쳤는데 네. 그전에는 진짜 몰랐었는데 네. 12번 깡통 차고 이제 한숨 돌리고 나서 네. 이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네. 아, 이런 거를 내가 사전에 네. 좀 알았으면 그 피와 같은 돈, 시간, 그리고 노력을 좀 세이브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러질 않고 그냥 그런 거 없이 자충우돌 하다가 아, 그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을 그 낭비했구나.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쭉 정리를 해가지고 아, 지금 비록 그런 거를 생각 안 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좀 생각하고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하셨으면 네.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제가 네. 주식 투자 이익 모델 개발 가이드라인이라고 만들어서 네. 진짜 정말 중요한데 생각도 하지도 않고 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네. 오늘 갖고 왔습니다. 아, 오늘 지금 네. 화면에 보이는 주식투자 이익 모델 개발 네. 가이드라인에서 정말 중요한데 생각도 해보지 않고 한 것들을 네네. 이제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는데 네네. 자, 첫 번째 파트는 나는 네. 주식투자로 돈을 벌기 위한 지도와 나침판을 갖고 있나인데요. 네네. 자, 어떤 이야기인 건가요? 아,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런 거 한 네. 번도 생각 안 해보고 했던 사항들이 이래서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면은 네. 저도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왜 벌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일단 생각 없이 돈부터 벌겠다 이런 마음으로 무조건 우리 주식부터 사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90% 이상이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네. 근데 잘 이제 모르지만 일단 돈은 넣어버리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왜 벌어야 되나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족이라고 있는데 이 파이어족은 보통 보면은 자기 소득의 70, 80%를 극단적으로 이제 전략하면서 네. 조기 은퇴를 목적으로 생활하시는 분은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벌어야 되는지 그렇죠. 아니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워런 버핏과 같은 거부가 되기 위해서 하는지 이 나만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주식 투자를 하는데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고 네. 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를 투자할 건지 그런 것들이 정해진다.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있는 돈 들고 시작하면은 망하는 착경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을 보면은 행복을 따지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의 99% 이상을 돈이 많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이제 삶을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네. 윤택하게도 할 수 있고 네. 또 선택의 자유를 엄청나게 누릴 수가 그쵸.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여행을 가도 동남아를 갈 건가 유럽을 갈 건가를 돈이 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도 네.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네. 한번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 행복이라는 농사를 네. 돈이 많으면 메마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비옥한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다. 네.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그 행복할 그 확률이 높아진다. 네. 아,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큰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벌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왜 실력을 쌓아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직장 생활을 30년 했는데 이 모으기만 했지 불리는 거를 제대로 못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에서도 못 살고 단독주택에서만 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리는 걸 제대로 못 했는데 이 모으기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불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실력으로 이 복리의 마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 돈을 불려야 된다. 네. 이 우리가 존경하는 그 워런 버핏도 결국은 실력으로 복리의 마법을 활용을 해서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워런 버핏이 그 65세 이후에 번 돈이 자기가 평생 번 돈의 90% 이상을 65세 이후에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78세에 처음으로 세계가 인정한 부자 대우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불리는 거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원금이 1억 있다. 네. 그런데 이제 매년 2천만 원을 저금한다. 네. 이러면 이제 원년에 1억이 있고 1년 뒤에는 1억 2천이 있고 그쵸. 그걸 계속 불려가면 네. 10년 뒤에는 3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40년 뒤에는 9억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매년 20% 연수익률을 올린다.
그러면 1억이 1년 뒤에는 1억 2천이 되고, 2년 뒤에는 1억 4,400이 되죠. 10년 뒤에는 이제 6억 1,9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3억에 이제 두 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40년 뒤에는 이 9억이 아니라 1,469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억 대 1,469억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죠. 근데 만약에 이 돈을 매년 2천만 원도 저금하고 또 20% 연속률로 뿌린다. 그러면 이게 10년 뒤에는 11억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 3억에 무려 4배가량 되고, 이제 40년 뒤에는 1,469억 플러스 알파. 네. 비교도 진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이 되죠.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주 점잖게 연수익률 20%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특출날 능력을 갖고 있어서 연 30%의 수익을 낸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1억 갖고 시작하면 10년 뒤에는 그 무려 13억 8,200이 되고, 네. 40년 뒤에는 3조 6천억이 됩니다. 네. 복리의 효과로.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년 2천만 원도 저금하고 30% 연속률로 하면은, 네. 10년 뒤에는 이 3억이 아니라 22억 3,500, 무려 7배 이상이나 많아지고, 네. 그리고 40년 뒤에는 3조 6천억 플러스 알파.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돈이 커집니다. 그래서 네. 이 돈 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 네. 굳이 이렇게 화이어족처럼, 네. 조기운틀 목표로 7, 80% 저금하면서, 네. 먹을 거 못 먹고 쓸 거 못 쓰고 이렇게 그냥 쫀쫀하게, 네. 비참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네. 그래서 돈 버는 능력이 진짜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이제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 버는 능력, 꾸준히 계속 버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게 이제 크게 큰 방법이 주식하고 부동산이 있는데, 네. 부동산은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요새 최근에 한국에 우리나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뭐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 되고 10억짜리가 20억, 20억짜리가 40억짜리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거의 일회성이고 매년 그렇게 오를 수는 없다. 근데 주식은 매년 아까와 같은 수익률을 무한반복적으로, 네. 영원히 영속적으로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왜 주식 투자가 중요한가,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회성으로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죽을 때까지 평생 벌 거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동산으로 갈지 주식으로 갈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워런 버핏이 앞으로 100년 후 미국 다우지수가 100만 포인트가 돌파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보니까 미국이 25년 전에 그 다우지수가 7,900이었더라고요. 최근이 한 34,000 정도 되고. 근데 이 4.3배가 늘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비율로 25년, 50년, 100년 뒤에 오르면 무려 지금의 100년 뒤에는 즉 1,200만 포인트나 되더라고요. 이 100만 포인트가 아니고. 네. 그리고 350배나 되는 커다란 기대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보니까 25년 전에 374포인트였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 2,800포인트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려 7.5배 올랐어요. 같은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무려 900만 포인트, 이게 3,100배나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워렌 버핏이 얘기한, 네. 그 100만 포인트가 만 돌파해도, 네.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보다 훨씬 주가가 많이 올릴 거다. 네. 거기다가 본인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네.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워렌 버핏 이런 말씀한 이유는 사실 그 미국과 미국 기업의 그, 네. 성장을 믿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성장을 한다라는 전제하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박스피라고, 네. 12년 동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25년 전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도 무려 7.5배나 올랐다. 물론 이런 비율로 오르지는 않겠지만, 네. 계속 경제는 성장하게 돼 있으니까 오를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네.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생명체 중에서 그 돈을 벌려고 애쓰는 생명체는, 네. 유일하게 인간하고 인간이 만든 기업밖에 없습니다. 사자나 코끼리 뭐 호랑이 다 자기가 먹을 만큼 먹으면 더 이상 안 먹습니다. 네. 근데 인간은 탐욕이 아주 무한대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탐욕에 의해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돈도 벌어야 되고, 네. 주식을 이걸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현재 나의 상황은 어떤가 한번 돌이켜보자. 그러면 목표를 달성한 지도와 나침반을 과연 내가 갖고 이시 하고 있냐, 아니면 무대뽀를 하고 있냐, 멘탱에 헤딩하듯이 계속 하고 있냐. 이 지금 현재 주식 투자는 많은 분들이 혼자 가슴을 손을 얹어놓고 내가 지금 홀로서기가 가능한가. 스스로 리딩방이나 전문가, 기타 이런 사람들의 도움 안 받고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종목 선정도 홀로 할 수 있나. 종목 선정을 못하니까 계속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몇 번의 수익은 낼 수 있지만 평생은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봐야 되고 또 나만의 필살기가 있나. 이 나만의 필살기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 시름 선수 이만기도 자기보다 등치 큰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마지막 그거는 들배지기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들배지기 그게 필살기거든요. 우리도 이런 다 필살기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와 나침반의 최종 목적은 어떻게 하면 평생 동안 지속 가능하고 계속 그리고 꾸준하게 이익을 낼 수 있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를 해줄 것이고 또 하향 추세인 요새와 같은 이런 장에서도 한 달에 1원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갖추는 게 이익 손해보지 않고 모델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방향을 아마 제시를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면 지도와 나침반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게 12번 깡통 차고 나서 책을 쓰다 보니까 네. 이런 무의식적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한 네. 번도 이런 거를 생각 안 해보고 자충우돌 하다가 만든 이 이익 모델 개발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필살기 최적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자기 필살기를 이익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설명을 할 거고 투자 관련 가이드는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네. 무엇을 우리가 결정하고 해야지 되는지 네.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진짜 네. 중요한데 시작부터 했는데 무엇을 결정하고 해야 했는지 또 매매를 하면서 실제 주식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사기부터 하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피와 같은 돈을 날린다. 그리고 심리도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적혀있듯이 저는 처음부터 그럼 이런 지도와 나침반 갖고 했느냐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네. 절대로 뭐 12번 깡통 차고 나서 이제야 이제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 내가 저 밑에서 저렇게 헤맸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너무나 안타까워서 네.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하는 많은 개미들이 이런 거를 알고 지금이라도 생각 안 해보고 해줬으면 네. 하면은 많은 돈과 노력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네. 이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서 이익 모델 개발 과정을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보시면은 이제 표에 보시다시피 이런 그 이익 모델 개발 과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그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이익 모델을 만들었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걸 처음부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는 네. 전혀 아니었었고요. 최근에 책을 쓰면서 네. 정리하고 종합하다 보니까 네. 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으면 이익 모델 과정을 만들었으면 진짜 그 깡통 12번 차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번만 차도 될 거를 네. 그야말로 이런 과정 뭐 하나도 안 거치고 그야말로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서 좀 뭐 아쉽다. 아 진짜 안타깝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이익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일단 주식 투자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 초단타나 단타, 저 같은 뭐 단기 매매 수익 위주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중장기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투자 유형이 어디로 갈 건가를 정한 다음에 그게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전략, 기준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는 어떻게 하고 매도는 어떻게 하고 손절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은 언제고 또 매수 시간대를는 언제로 할 거고 네. 또 일괄 매수할 거냐 분할 매수할 거냐 이런 거를 또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나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매도도 나는 더블을 나야 판다. 나는 10%만 나면 판다. 이런 것도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손절도 나는 손절 예상가에 손절한다. 아니면 나는 뭐 매입가에 손절한다. 뭐 이런 그런 원칙을 다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기계적인 매매를 해야 됩니다. 원칙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거에 의한 기계적인 매매를 계속해서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나면 그거에 의한 이제 승률이 쌓이겠죠. 이 승률이 이제 보면은 어떨 때는 30% 이하가 나올 수도 있고 네. 70% 나올 수도 있고 또 잘하시는 분은 90%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기계적인 매매를 하니까 승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또 손익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을 볼 때는 10을 보고 이익을 볼 때도 10을 보는지 손실을 볼 때는 50 보고 이익 볼 때는 찔끔 10이 남는지 네. 그런 거를 다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 갖고 그 데이터를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유 기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종목을 사면 김 작가님도 혹시 주식하시면 내가 종목을 하나 사면 평균 보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뭐 한 달이 되는지 뭐 몇 년이 되는지 네. 그런 기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보유 기간에 대한 통계도 내야 되고 또 이 중요한 종목 회전율. 저 같은 단기 매매 하는 사람들은 회전율이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매일 한 바퀴씩 도는지 한 달에 한 바퀴씩 도는지 1년에 한 바퀴씩 도는지 이 회전율도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게 이게 계좌 회전율입니다. 제가 1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1년에 한 바퀴밖에 안 돌면 회전율이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 이익 내고 팔아봐야 10%밖에 연승률이 안 되죠. 근데 이게 1년에 계좌가 1억 갖고 했는데 모두 6억을 사고 팔았다. 그러면 회전이 6바퀴나 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돌 때 10%씩 남았다. 그러면 6바퀴 돌면 무려 60%가 이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계좌 회전율이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런 모든 걸 종합해서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그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 이익률이 나는 마이너스다 아니면 똔똔이다 네. 나는 50%다 100%다 이런 이익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익률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여기 이 기준과 원칙을 그 수정 보완을 해야 됩니다. 수정 네. 보완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네. 이 승률 손익비 이런 거 이익률을 높이도록 이 기준과 원칙 아까 정한 기준과 원칙을 계속 수정을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려 이 차트를 500만 건 이상 보고 또 실거래를 5만 건 이상 하면서 이거를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나름대로 이익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최적화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의 최종 목적은 그야말로 나의 평생 이익을 어떻게 해야 극대화할 건가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끊임없이 계속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해야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자기에게 맞는 필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여기에 따라서 그 느낀 감촉이 또 생기게 되죠. 주식하다 보면 애매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애매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느낀 감각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야지 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야지 되는 거를 저도 요새 지금 비록 나름대로 이익 모델을 갖고 있지만 네. 아직도 계속 수정 보완하고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자신에게 맞는 추세 유형을 정한다, 기타 기준과 원칙을 정한다, 정한 기준 원칙을 갖고 기계 매매를 한다, 기계적으로 매매한다 이런 거는 이제 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네. 이제 넘어가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손익비를 어떻게 한다. 평균 보유 기간이 어떻게 하다, 회전율, 뭐 이것도 이제 다 말씀드린 사항이죠. 계좌 회전율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이제 다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그 다람쥐 쳇바퀴 때 돌리듯이 돌리면서 기계적인 매매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자료를 축적하고 계속 수정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이제를 겪으면서 수정 보완하게 되면 결국 최종 목표인 승률과 네. 이익률이 높은 나만의 모델이 완성되고 이 동물적 느낌감 촉이 네.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앞에 나온 그 도표를 네. 잘 머릿속에 놓고 과연 내가 이런 도표를 머릿속에 그리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네. 하루하루 그때그때마다 틀리게 네. 예? 그냥 저도 그랬어요. 이거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때그때 틀리고 되는 대로 뭐 어떤 사람이 이 종목 좋다 그러면 종목 사고 저 종목 좋다 그러면 저 종목 사고 또 어떤 사람이 이 원칙이 좋다 그러면 이 원칙대로 하고 저 원칙대로 하고 자충우돌 했었죠. 그리고
옛날 주특기인 뭐 급등주, 테마주 이런 거에 쫓아들어가서 불나방처럼 이제 화상을 입고 이랬었는데, 이런 거를 이익 모델 과정을 좀 머릿속에 넣고서 과연 내가 한그 기준과 원칙이 이런 결과를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더 좋게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건지 그거를 끊임없이 진짜 생각하면서 해야 될것 같아 이런. 이런 도표를 참고로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은 그다음에 이제 이제 투자 관련 네네 가이드. 맞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 꼭 해야 되나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직장을 그만두다 보니까 강제로 다른 거할거 없어서 이거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요새 젊은 분들은 또 주식 투자 안 해도 먹고 살 길이 있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꼭 해야 되나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냥 남이 하니까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진짜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어서 하느냐 꿈과 희망이 갖고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너무 틀리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경제적 우리가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뭐 평생 직장을 30년 이상 다녔는데도 경제적 선순환에 들어가지 못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거의 뭐 30년을 노예생활 비슷하듯이 했는데 직장생활 열심히 한다고 경제적 선순환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얼마나 적응하기가 힘들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 주식 투자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주식 투자하는 거를 부동산 투자보다 오히려 이게 낫다.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업으로 할 거냐, 부업으로 할 거냐, 어떤 거로 할 거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퇴직하고 나서 할게 없으니까 전업으로 시작했는데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자체가 좀 전업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 주식 투자 조금 한다고 직장 생활 때려치고 전업으로 전환했는데 수익이 안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전업으로 할 경우는 생활비 지출도 이런 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이제 퇴직하고 나서 그 주식 투자하면서 제가 깡통을 12번 찼는데 12번 찬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계속 생활비를 뺐으니까 이게 자금이 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래야 복리 효과가 나는데 그러진 않고 계속 뺐으니까 그냥 맨날 거기서 거기다가 또뭐 위기가 오면 또 깡통 차고 짱통 차고 이래서 그 생활비 충당이 만만치 않으니까 이 전업과 부업을 어떤 거로 할 건가를 좀 심각하게 자기 상황에 맞게 그건 개인마다 사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목표를 뭐를 정할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얼마까지 벌 것인가. 요새는 젊은 분들은 그야말로 조기 은퇴, 먹고 살 정도만 모은 다음에 일찍, 일에, 전혀 일을 안 한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니까, 뭐, 주식 투자를 이제 조금만 벌고 말겠다. 이런 목표냐? 아니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까지 갈 거냐? 아니면 보통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워런 버핏과 같은 거부가 될 것이냐? 그런 목표를 어떤 목표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의 노력을 투입할 건가? 이것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그 언제 시작할 건가? 그러면 우리가 보면 직장 다니시는 분은 그러면 직장 때려치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건가? 아니면은 충분히 그 훈련 작은 돈으로 훈련을 해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뭐 3년 뒤, 5년 뒤에 할 건가? 아니면 직장 생활 계속 실력을 쌓으면서 하다가 직장 정년 퇴직하고 나서 할 건가?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될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요새 그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돈 번다. 이러니까 그냥 무조건 와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충분한 실력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작년과 같이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얼마로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자금 조달의 성격은 뭘로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있는 돈 처음에 한 1,000만 원 갖고 현금이 1,0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1,000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일단 그냥 책한 10권 읽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빨려 들어가가지고 1년 사이에 그
막 1억까지 막 빨려 들어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 계속 뭐 물타기도 하고 뭐 이중목 자중목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투자금이 적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저도 그 전세를, 그때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전세로 월세로 돌려가지고, 네. 거기서 2억 몇천을 또 네. 해서 이 투자금에 넣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또 자금의 조달 성격도 네. 자기가 모은 돈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은행 대출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증권에서 신용을 쓸 건지, 네. 뭐 여러 가지 그 자금 조달 성격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제가 12번 깡통 찬 가장 큰 원인이 신용을 많이 써서 그런데 네. 예?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자기 자금으로 될 수 있는 한 자기 돈으로 신용 안 쓰고 은행 대출도 받지 말고 특히 뭐 그 자녀 결혼 자금이라든지 학자금 뭐 이런 거로 하면 절대로 안 되죠. 네. 그래서 자기 자금으로 순수 자금으로 할 것을 권해드리면서 자금 조달의 성격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전업자 투자자라면 이익이 충분히 날 때까지 생활비 등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건가도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전업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익을 어느 정도 벌려면 최소한 2, 3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사이에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건가. 만약에 그런 거 대비 없이 아 이거 벌어서 써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저처럼 계속 깡통차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도 2, 3년의 그 생활비는 네. 저축을 해놔서 그 조급하지 않고, 조급하면 지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조급하지 않고 좀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또 이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나,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 이런 것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주식 투자하기 전에. 네. 뭐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는 책방 가서 책 한 10권 그냥 이것저것 사가지고 읽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무엇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나름대로 스터디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실패한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성공한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충분히 해서 아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고, 또 그 정도 공부를 해야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는 무조건 주식 사고 그때부터 공부하죠, 이제. 네. 그리고 깨지고 나니까 공부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어떤 기업에 대한 연구도 사고 나서 이제 20, 30% 물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는 경우도 개미들은 사실 솔직히 많은 경우 같습니다. 네. 남의 말만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나? 얼마를 공부해야 되나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갖고 실전 연습을 할 건가? 이게 저야말로 진짜 실전 연습 없이 그냥 바로 실전에 돌입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가 아주 적은 돈, 1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작은 돈을 갖고 충분히 실전 연습을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갖고 하다 보면 저처럼 1000만 원이 금방 1억 되고 1억이 몇 억 되고 이렇게 점점 해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얼마를 갖고 실전 연습을 충분히 할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심각하게, 그리고 자기의 경제적 상황 이런 걸 해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실전 연습할 건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실전 연습할 때 그야말로 1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으면 1억 다 갖고 가서 바로 1억 갖고 사고 팔 거냐, 네. 아니면 제가 제 책에서도 권했듯이 한 주씩만 거래를 해갖고 충분히 뭐 실력이 늘은 다음에 한 주씩 한 20개, 30개 종목을 사는 겁니다. 네. 그래갖고 이 패턴도 해보고 저 패턴도 해보고 자충우돌로 계속 사고 팔고 그러면서 실력이 늘어서 아 내가 하기에는 이런 모델이 맞다. 그러면 네. 이제 그 한 주를 10주로 늘리고 10주를 20주, 네. 20주를 100주로 늘려서 이렇게 해서 늘려가야 되는 거를 고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제가 이런 방법을 한 주씩으로 충분히 실력을 쌓고 거래를 해라, 네. 실전에 돌입해라고 한 수십 명한테 얘기했는데 한 명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 명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고 네. 좀 하는 처럼 하다가 네. 바로 실전에 투입해서 그렇게 대부분의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급하죠. 급합니다. 아주 급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뭐 거의 백전백패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실전 연습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이제 제가 요새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각 분야별로 초단타면 단타, 또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 중장기 투자면 중장기 투자. 여기 김 작가 튜브에도 그런 많은 분들이 나오셔갖고 그 검증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거를 일단 쫓아하는 겁니다. 어? 그냥 따라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 실력이 될 때까지 작은 돈으로 계속 그런 거를 쫓아서 해서 자기 실력을 늘려서 어느 정도 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야말로 돈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실패가 적을 텐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뭐 저부터 그랬으니까 뭐 무슨 일도 아닙니다. 저부터 그래서 이렇게 큰 실패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그 이런 거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새로 진입하실 분들은 충분히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주식에 몰입하는 시간은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주식에 몰입하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만 할 건가 아니면 하루에 뭐 6시간만 할 거냐 그 하루에 12시간만 할 거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저처럼 10년을 그냥 주식만 생각할 거냐 왜냐하면 요새 젊은 분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과 행복도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하죠. 여기지 않습니까? 무조건 주식만 하면은 또 인생이 낭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주식에 몰입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한계로 정할 거냐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새 그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몇 번을 뵀는데 80 넘으신 분들도 그 해외 주식을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앞서가시는 분들이다. 80 넘으신 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그분이 해외 주식을 이걸 하는 거를 보니까 국내 주식은 별로 안 하고 또 해외 주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 그 소확개미들이 진짜 남의 얘기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어떤 것도 아니면 병행을 할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주식만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직가 사무실 어디서 할 건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했었는데 바깥에서 사무실에 얻어놓고 만약에 하면은 그 비용도 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심리적 안정감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집에서 하는 게 편한 사람도 있고 또 사무실에서 하는 게 편한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본인의 그 취미나 성향, 특성, 그 개성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핸드폰, 그 PC, 핸드폰 어떤 걸 갖고 할 것인가, 이렇게. 그런데 요새 이 핸드폰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핸드폰만 갖고도 거래를 잘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직장인 대부분들도 또 눈치 보이기가 좀 그러니까 직장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핸드폰의 그 기능이 주식 투자하는 기능이 굉장히 요새 그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렇죠. 그 꼭 PC로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PC 두 대에다가 모니터 달아갖고 모니터 네 대 이렇게 하고 이제 비상실을 대비해서 그 노트북 하나를 또 따로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습관이 돼서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으로 숙달되신 분은 또 PC가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거에 숙달되어 있느냐 그 차이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게 이제 직장인이냐 또 저처럼 전업 투자자냐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틀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얘기인데 이 깡통 찼을 경우 추가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12번 깡통 차다 보니까는 깡통 찰 때마다 그 말로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 어디 가서 손 벌릴 때도 없고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줄 때도 없고 특히 그 투자하고 나니까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은행에서도 담보가 있어도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 그래도 믿지도 않고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오히려 경계 대상이지 대출 대상자가 대출 대상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좀 생각을 해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깡통을 찾아보니까 갖고 있던 예적금 해지하고 또 보험도 해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전세금도 빼고 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는데
이것도 미리 생각을 해서 비상시에 대비를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또 주식 투자 실패하실 때, 했을 때 대비책을 어떻게 할 거냐. 차선책은 뭐냐. 저는 12번 깡통 살 때마다 할 게 없고,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했는데 젊은 분들은 만약에 저처럼 실패를 했다. 그러면 꼭 주식 투자로 갈 게 아니고 뭐 다른 직업을 찾다든지 작업을 찾는다든지 무슨 길을 마련을 해서 아, 내가 주식 투자 뭐 몇 년 올인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난 이 길로 가겠다. 이런 차선책도 한번 대비책으로 비상시를 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젊은 분일수록 이런 거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증권회사를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보면은 증권회사마다 요새 다양화가 돼갖고 그 담보 유지 비율 이런 거를 요구하는 나 신용 이자율도 다 틀리고 수수료율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는 그 어떤 회사는 담보 유지 비율이 보통 평상 140%인데 네. 170%를 요구하는 증권회사도 있더라고요. 특이하게. 네. 그런데 이분이 그 증권회사가 그런 거를 요구하는지를 잘 모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보가 부족하다고 연락이 와갖고 보니까 자기 생각엔 충분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기본 비율이 170%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못하면은 반대매매 안 당할 상황에서 반대매매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용공여기간도 그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제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회사는 최장 2년까지 주는데 어떤 회사는 최장 6개월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은 자금이 막히고 추가적인 현금이 더 투입해야 되고 이 회전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그 깝깝한 상황에 닥치고 또 신용이자율도 회사마다 굉장히 틀립니다. 그 요새 뭐 이렇게 선전해 보면 거의 뭐 감면해주고 안 받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다 받을 것 받고 그러니까 이 신용이자율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신용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그러면 이 연장할 때마다 이자율이 또 높아집니다. 그 높아지는 율도 증권회사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비교를 해 봐야 되고 수수료율도 잘 요새는 수수료율은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 수수료율도 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 또 쌓이면 큰 금액이라서 이런 수수료율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몇 개 회사를 거래할 건가 이게 보면 2020년에 코로나 사태 때 이제 동학개미들이 왕창 몰려들면서 이 주식 증권회사가 이제 장사도 잘 되고 막 동학개미들이 신용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 자본금이 적어가는 회사들은 이 신용을 막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신용을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신용대출을 안 해줘.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회사로 증권회사로 옮길 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사면 돈을 버는데 주식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깝깝한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증권회사도 꼭 한 곳에만 거래하지 말고 두세 군데로 네. 나눠서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한번 정해지면 옮기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화면 이런 거가 익숙해지고 그쵸. 우리가 핸드폰도 바꿔도 불편한데 네, 이거 돈과 관련된 일인데 이거 네. 바뀌기가 쉽지 않고요. 제가 전에 거래하던 한 회사는 증권회사는 어떤 날 갑자기 앞으로 두 달 후에 수수료를 무려 10배로 올리겠다.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그래갖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여기랑 더 거래를 못하겠다. 그래갖고 옮겼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신용이 있던 거를 또 상환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무려 3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손해봤습니다. 그런 현상도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이 증권회사를 정하는 게 그냥 남의 말만 듣고 그렇게 저기 이렇게 그냥 아무 증권회사나 덜썩 거래할 것은 아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근데 저부터가 이런 증권회사가 어디 거래하는지 뭐 좋은지 생각 안 하고 옆에 앉은 사람한테 그냥 물어보고 야 어디가 괜찮냐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거래하는 회사 그냥 쫓아서 하고 뭐 다 되게 이렇거든요. 그건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진짜 이게 자기의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신용 유지 비율을 100% 70% 요구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지금 140%를 대부분의 증권회사가 그걸 하는데 170%다. 이거는 진짜 반대매매 안 당할 상황에서 반대매매 당하고 그러면 엄청난 손절을 해야 되고 큰 일이거든요. 반드시 이런 거는 필수사항이다. 필수사항인데 우리가 그런 거
진짜 확인을 한 번도, 저도 한 번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증권회사를 어떤 거를 이용할 건가, 이것도 진짜 중요한 상황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성격, 성향, 취향, 인내심은 어떤가,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평소에 성격, 성향, 취향하고 네. 진짜 틀립니다. 그 평소에는 아주 느긋한 분도 주식시장에만 들어오면 좁혀지시는 분이 있고 네. 평소에 좀 인내심이 없던 분도 주식시장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잘 버티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그야말로 그 해봐야 한다. 주식거래를 해봐야 그 사람의 주식시장에서의 성격이 어떤지를 알지. 그렇죠. 그렇지 않아보고 평소의 성격으로 나는 인내심이 세니까 뭐 어떻게 잘 버틸 수 있다, 뭐 이게 절대로 안 통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예, 적은 돈으로 하면서 이런 거를 다 테스트 해보는 거죠. 큰 돈으로 넣고 테스트 하는 게 아니고, 큰 돈을 넣고 그냥 테스트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모르고 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네. 자신의 총자산 대비 주식 투자의 비중을 얼마나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10억이 있는데 나는 상한선을 1억으로까지만 하겠다. 아니면 3억까지만 하겠다. 네. 아니면 나는 몰빵 다 10억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10% 이내로 하다가 결국에 12번 깡통 차면서 다 빨려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그 네. 100%, 거의 100%가 거의 주식 자산이다시피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자기 총 자산 대비 주식 비중이 많을수록 결국은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위험의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 자산이 10억인데 1억만 갖고 할 때는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있게 하다가 이게 50%가 돼서 5억을 갖고 한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심리가 틀려지거든요. 네. 굉장히 불안해지고, 위기 상황에서 돌발 행동이 발생할 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총자산 대비 나는, 난 돈 안 벌어도 좋아. 그러니까 그냥 난 딱 10%에서 끊겠다. 네. 20%에서 끊겠다. 네. 이런 거를 사전에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행동에 옮기면,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반드시 저처럼 물리고 들어가서, 네. 거의 100% 쪽으로 가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뭐 주변에서 좀 보셨죠? 이런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의 금액, 규모는, 네. 이거는 이제 비중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규모, 투자의 그릇이 어느 정도 되냐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뭐 자산도 꽤 있어요. 충분히 먹고 살 거 있는데 자기는 주식 자산이 3억이 넘어가니까 도저히 다리가 후들걸려서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죠. 정상적으로 이게 못하겠다. 네. 그래갖고 이제 상한선을 3억으로 정하신 분도 있고, 네. 어떤 분은 10억이 넘어도, 네. 그냥 까도 없이 늘어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주식 투자 그릇이, 네. 얼마나 되는지 이를 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것도 보면은 그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하다 보면은 위기가 왔을 때, 예? 결국 위기가 왔을 때, 네. 합리적으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충동적으로 결정하느냐, 네. 그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크게 안 볼 것도 보고, 네.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투자 금액을 얼마로 하고 또 내 투자 그릇은 얼마 이상은 안 된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표 수익률을 얼마로 생각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1억에 40년 후에 되면은, 40년 후면 연 10% 수익을 얻으면 45억이 되고, 20%면은 1469억이 되고, 연 30% 수익을 얻으면 무려 3조 6천억이, 네. 되는데, 자기의 그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유형도 틀려지고 매매 패턴도 틀려지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이익 모델에서 최적화 과정도 틀려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 수익률을 얼마로 잡는 것이 좋으냐, 이게 무조건 높게만 잡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적정 목표 수익률은 어떤 건지 그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투자 유형에서 보면 우리가 크게 초단타와 단타, 단기 매매, 중장기 투자 이렇게, 네. 네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저도 이제 초기에 초단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루 제가 최대 그 초단타를 많이 한 거래 건수가, 네. 놀라시겠지만 무려 191건을 했습니다. 그때, 네. 6시간 그
이제 개장 시간인데, 모두 합쳐서 190일 한 건을 거래하려니 얼마나 많은 빨리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사고팔고 사고팔고, 감을 빨리 익힌다는 유명하에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도 제가 한 2년 해봤는데, 이 초단타와 단타는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세금 이상 벌기가 힘들고, 10번 잘하다가 1번 잘못하면은 왕창 바가지 써가지고 버는 거다 털리고,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하다가 그만뒀고, 중장기 투자는 이제 그것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단타와 단타를 하면서 뭐 적은 금액으로, 중장기도 해봤는데, 아, 이것도 나한테는 잘내 특성상 안 맞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단기 매매, 소위 스윙, 투자로 들어와서 정착을 해갖고, 요새는 초단타와 단타, 중장기, 이런 거는 이제 안 하고, 스윙 전문으로, 단기 매매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한테 뭐가 맞는지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요한 거는 큰 돈을 들여갖고 하면은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단타를 큰돈 갖고 했는데 거기서 뭐 원금 50% 이상 까먹었다. 그러면 복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은 돈으로 한 주씩 거래를 해서 실력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아, 나는 두루 해보니까, 아, 나는 저기 단타가 최적격이다. 그럼 단타 전문으로 가는 거고, 나는 중장기 투자가 내 체질에 맞는다. 여기서 높은 수익률을 낼수 있다. 그럼 중장기 투자로 가는 거고, 그건 사람마다 다 틀리는 거죠. 목적은 얼마나 승률을 높이고 이익률을 높이느냐. 이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깡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익을 잘 내는 투자, 모델, 이익 모델이 최고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이 초단타가 목적이고 중장기 투자가 목적은 아니다. 결국은 주식을 해서 높은 수익을, 이익률을 내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두루 경험을 해서 어떤 거에 내가 맞는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 발굴 방법도 이게 이제 정보에 의존하느냐. 이게 의외로 정보에 의존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죠.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보에 의존하다 보면은 결국은 몇 번은 먹을 수 있는데, 이게, 그게 독이 돼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깡통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보에 한번 익숙해져갖고 그 정보의 맛을 들인 분들은 결코 그 맛을 잊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거보다는 잘 하다가 또 어디서 정보가 나오면 거기에 확 쏠리고 확 쏠리고 그래서 물리고 물리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정보에 갈 거냐 아니면 주식 리딩방에 의존해서 주식을 할 거냐 아니면은 증권방송도 많은데 요새 뭐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의존할 거냐 증권 전문가에 의존할 거냐 아니면 제가 제 책에서도 강조했듯이 홀로 서기를 할 거냐 스스로 종목을 선정하고 스스로 이익 모델을 개발해서 할 거냐 또 아니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력이 없으니까 나는 마스터를 최고의 권위자가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쫓아서 하고 어느 정도 그걸 익힌 후에 필살기로 만들어 가겠느냐 그렇게 방향을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정보나 주식 리딩방, 증권방송, 기타 이런 거는 여지껏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은 다 접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 홀로서기를 해야 우리가 주식 투자 1, 2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평생 할 건데 앞으로도 수십 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 종목 발굴을 홀로서기 해야 될것 같고 그게 이제 안 되면 빨리 마스터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의 마스터가 누군지 그걸 이렇게 사람들을 발굴해서 요새 뭐그 마스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가치 투자자들도 뭐 주식 농부도 계시고 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뭐 많으시죠. 너무 뭐 많잖아요. 그들 중에서 나하고 맞으신 분이 어떤 분인 거가를 한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을 집중 연구하고 따라하고 또 그분들이 책쓴 것도 많잖아요. 책쓴 거, 또 유튜브에 나와서 방송하신 거 이런 걸다 공부를 한 다음에 쫓아서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